너 왜 거기 있어? 김치랑 갔길래 좀 가져왔어. 아니 일요일인데 푹 좀 자지 왜 벌써 일어났니? 잘됐다 얘. 기왕 일어난 김에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. 권사된 감사의 뜻으로 새벽 기도에 커피 봉사 좀 하려고 그래. 너희 커피보드 몇 개나 있냐? 있는 대로 좀 꺼내봐. 근데 얘, 아니 너 어디 아프냐? 아, 아니에요. 커피포트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. 어머니 뭐 차 한잔 하실래요? 아니요. 난 그냥 냉수나 마시면 된다. 신고 축하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이따 저녁에 회합 때 꼭 좀 나와주세요. 아유 그러면요. 네. 아유 수고. 예 어서 오세요. 예. 지금 저 여자 있지? 글쎄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그 길로 이혼해갖고 집 내쫓은 여자다. 아 나이나 저거 60이 넘었는데. 아유. 60이 넘어도 남편이 바람을 핀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. 견딜 수 없으셨나 보죠. 아유,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지. 에휴,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까 그저 부부 사이라는 게 될 수 있으면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볼 일이더라. 어머님도 못 그러셨다면서요. 내가 그러지 못한 걸 가지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잖니. 너희 시아버지 잠깐 한눈 팔았다고 그 길로 쫓아나가서 쥐약 사갖고 들어와서 그냥 같이 죽자고 포악을 떤 걸 생각하면 그 뒤로 나한테 정이 떨어졌는지 한 집에 살면서도 눈 한 번 마주치는 일 없이 살았단다. 저 부부란 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까 될 수 있으면 헤어진단 생각하지 말고 서로 위하며 따돌거리고 살아야 돼. 그게 현명한 길이여. 찌개. 오늘 저녁 집에서 먹어. 일요일이니까. 당연하지. 나 씻고 올게. 너까지 불렀다고? 그래서? 안 간다고 하면 더 이상하잖아. 가야지. 어떻게 우리 셋이서 밥을 먹어? 안 돼. 야, 아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타라나. 그러지 말고 아파서 못 온다고 그래, 응? 오빠 국기가 무서워?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? 구려서 그런 거지? 그리고
국희가 무슨 생각인 건지 파악도 안 됐다고. 그럼 가. 가서 확인하지 뭐. 나 도망 다니기 싫어. 나 괜찮아. 좋아. 국희가